네, 안녕하십니까. 상식 비구름입니다. 센서 스트입니다. 지펄 너가 아 그만하지 마. 아 제발. 아 진짜. 아 네, 주제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정치적입니다. 저도 최대한 중립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도 댓글창에서 싸우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네, 제발. 예, 바로 보도록 하죠. 박정희 대통령의 체력 업적이라고 하면 경제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들게 했는데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런 경제개발이 가능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전임자였던 장면 총리가 처음 만든 겁니다.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수정을 해서 실행을 옮긴 거예요. 또 산업기반이나 대기업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던 시기였고요. 그런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요소들을 결합하여 크게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것입니다.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과연 박정희 대통령 없이도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을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세계 10위의 경제력은 보유하지 않더라도 22위에서 30위권 정도의 경제 성장은 충분히 이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때 당시에 외국에서 원조가 오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인적 자원들도 많이 풍부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 충분히 경제 개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정부다 보니까 박정희 정부만큼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되죠. 또 4.19 혁명 이후로 제2공화국 시절 때는 사회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매일 평균 7건에서 8건의 시위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소규모 시위면 괜찮은데 총 시위 참가자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 불안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고 또 언론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기는커녕 비난만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정부가 추진력 있게 경제정책을 시행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는 탈출을 하더라도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중견국까지는 충분히 성장을 했겠죠.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근데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의원내각제를 쓰고 있겠죠. 원래 1960년부터 1961년 5월 18일까지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였습니다. 근데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됐다면 우리는 현재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힘이 지금보다도 훨씬 세지는 거죠. 그리고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요. 아마 11성 국회의원, 13성 국회의원들도 엄청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일본처럼 말이죠. 잡아쳤네. 아직도 민둥산인 산들이 많았을 겁니다. 현재 우리는 울창한 숲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거 볼 수 있었던 이유가 1973년에 실시한 녹화산업 때문입니다. 녹화산업이 엄청나게 성공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숲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녹화산업이 추진 자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녹화산업이 늦어져서 90년대에 가야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린벨트도 90년대쯤에 가서야 지정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직도 민둥산인 산들을 많이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이나 자산들도 잃게 되겠죠. 한국에는 번개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군의 무기 개발 및 획득 사업인데요. 직종이 몇 대밖에 없는 나라에서 번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게 정부의 추진력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추진력이 전무하다 보니까 번개 사업이 좀 나중에 열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기 국산화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나 국군의 발전도 상당히 더더워졌겠죠. 사실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현재라면 못할 일을 당시에는 해내곤 했었습니다.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실무 경험도 없었는데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짜내서 겨우겨우 만든 게 번개 사업이었거든요. 훗날 이 번개 사업이 훌륭한 비유 역할을 합니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차라리 미국한테 무기를 더 받지 수산화를 할 생각은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개 사업도 상당 부분 늦어지게 되면서 K2총이라던가 K9 자주포 같은 국내 유수의 무기들도 좀 나중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없었을지 모르죠. 한일 기본조약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은 1965년에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일 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근데 이 한일 기본조약은 국민들의 의견이 묵살된 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요.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한다? 솔직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한일 기본조약 때도 육사망쟁이라고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어땠을까요? 더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일 간 국교 정상화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상금 문제라던가 차관 등에 대한 도입이 늦어졌을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나중에 세워지는 포스코도 좀 늦어져서 한국의 중화학산업으로 뛰어드는 것도 많이 늦어졌겠죠. 민주주의는 많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 개선부터 해서 박정희 정부 시절 때 생겼던 폐단들이 없어졌을 테니까요. 또 무엇보다도 군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역사가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후에 신군부 세력도 없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다양한 세력들의 국정참여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보다 국회나 독재 등으로 빠질 위험도 적어지겠죠. 이는 국민에 대한 의견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만큼 명과 암이 분명한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자이자 경제를 발전시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좀 많이 다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력은 좋든 나쁘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흘렀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